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지금 여기 장흥은 지금 개구리 소리 들리시나요? 예, 평화롭게 지금 개구리가 울고 있는데 미국은 혼돈의 도가니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흑인 사망 때문에 지금 광역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한국일보 기사부터 좀 읽어볼게요. 이게 흑인 사망한 게그 어떤 경찰관이 그쵸? 미네소타주의 미네아폴리스에서 그 목으로 졸라가지고 그쵸? 약간 무릎으로 목을 이렇게 졸랐는데 흑인이 그 괴롭다고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쫄아다가 죽은 사건이죠, 그쵸? 아 이거 참 잊을만하면 이런 사건들이 지금 그쵸?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강압적인 체포 과정에서 숨진 뒤 이에 항의하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미 전역에서 유혈 폭동과 폭력 사태로 비화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우리나라의 시위 문화가 얼마나 발전해 있는지 알수 있겠죠? 그쵸? 예전에 뭐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뭐 평화롭게 와서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고 약탈 같은 건뭐 전혀 없었죠. 우리나라에서 약탈 같은 건뭐 상상도 못 하죠. 그렇죠? 아마 약탈 같은 거 일어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막 진짜 다 그런 사람들 다 신상 털어가지고 그래서 그럴 텐데 미국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예, 미국은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막 그렇게 세련돼가지고 막 이렇게 평화를 막 이렇게 지향하거나 이러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어느 나라는 안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렇죠? 시위는 수도 워싱턴을 포함해서 최소 75개 도시로 번졌다. 주요 대도시에 주 방위군 투입과 함께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다. 여러분 그렇죠? 이런 시위는 주로 이제 미국에서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미국은요 뭐 영토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도시하고 농촌의 그 어떤 간극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도농 갈등, 도농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저번에 그 일리노이주의 그 시카고가, 그죠?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시카고 같은 곳은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리노이주의 나머지, 이런 중부나 남부 쪽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분리해달라 막 이렇게 요구할 정도로 도농 갈등이 심한 편인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대도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1992년 로스앤젤레스 흑인 시위 이후 28년 만에 연방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여러분 92년에 진짜 그 LA 폭동이라고 그러죠. 그때 보면 막 한국인 그 상점 주인이 막총 가지고 나와서 자기를 방어하고 있고 막총 쏘고 있고 그런 장면이 방영된 적도 있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30일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에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발생 및몇 시간 뒤에 시작된 시위는 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LA, 시카고 등미 전역에서 최소 75개 도시로 확산됐다. 평화롭게 시작한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LA, 시카고 등을 포함한 주요 도시 25곳에서 야간 통행 금지령이 발동됐지만 유혈 폭력 상황이 계속되면서 무력 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I can't breathe라고 돼 있는 거죠. 숨을 쉴수 없다 이렇게 되죠. 이건 아마 숨을 쉴수 없다는 거는 아마 그 미국 정부에 대한 예를 들어 트럼프에 대한 또 하나의 간접적인 또 그런 외침일 수도 있죠. 아, 직접적인 외침인가? 난 숨을 쉴수 없다. 저 트럼프가 조금 그 개인의 자유랑 이런 걸좀 억압하는 정책을 그걸 많이 폈잖아요. 그렇죠? 그 미국답지 않은 정책들 예를 들어서 뭐 멕시코하고의 국경에 장벽을 친다든지 뭐 이렇게 이민을 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정책도 폈고, 요번에, 지금 트럼프의 대응이 나올 테니까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워싱턴에서는 대통령 비밀 경호구의 차량 3대가 파손돼서 백악관이 한때 모든 출입을 막는 봉쇄 조치를 취했다. 미니에폴리스에서는 경찰 당국이 시위 현장 인근 경찰서에 대피 명령을 내리자 시위대가 텅빈 경찰서에 불을 질렀다.
세인트 폴에서는 상점 200여 곳이 약탈되겠다. 이런 거, 이것 때문에. 자, 보세요. 상점을 도대체 왜 약탈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전혀 뭐, 그것과 상관없잖아요. 흑인이 그렇게 인종차별 당하고 있는데, 그 상점을 털면, 터는 그 상점도 대부분 뭐, 백인들 아니라 또, 다른 이민해온 사람들, 뭐, 아시아 계통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을 도대체 왜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빌미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게. 무력 진압을 하는 빌미를 주는 거죠, 그쵸? 이런 거. 그래서 LA와 시카고에서도 경찰차가 불타거나 파손됐다, 뭐 이런 일이 나타났고요. 네, 인명피해도 잇따르다고 하고 있고요. 연방청사 보안요원 한 명이 숨졌다고 하네요.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에서는요. 그쵸? 총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또 보안요원이 숨지니까, 그쵸? 또 빌미를 주는 거죠, 이런 거죠. 디트로이트에서는 시위 도중 21세 남성이 총에 맞아서 숨졌다. 그래서 NYT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와 관련한 폭력으로 최소 4명이 사망했다. 그래서 시위가 격화돼서 미네소타, 오하이오 등 최소 12개 주정부와 수도 워싱턴이 주방위군을 투입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위대를 폭도, 약탈자로 지칭하며 연방군 투입을 지시했다. 이런 게또더 불을 기, 지금 불난데 기름을 붓고 있는 직격이죠, 그죠? 연방군을 지금, 그죠? 네, 이번 시위의 양상을 코로나 사태와 연관지는 해석이 적지 않다고 하네요. 사망자가 최근 10만 명을 넘고 4천만 명 이상이 실직한 경제 위기 상황, 그죠? 그래서 이반된 민심이 급격히 분출했다는 것이다. 그렇죠. 완전히 진짜 그야말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아 있는 상태에서 그냥 기름을 부은 거죠. 야, 10만 명, 미국이 도대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뭐 도대체 이게 뭐 사람 뭐 10만 명을 그냥 사망자가 10만 명이에요, 그죠? 확진자가 아니라, 그죠? 그다음에 4천만 명 이상이 실직을 했다니까 이거 뭐, 어후. 그래서 대통령이 중국 트위터 등과 싸우고 세계보건기구와 관계를 끊는 일에 몰두하는 동안 미국은 비극에 비극을 더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고 한탄했다. 참, 이거 어떻게, 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참, 미국은 진짜 큰일이네요. 저 여기 한번 이거 지금 한겨레에서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보니까 비슷한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숨을 쉴수 없다라고 했던 거, 그쵸?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여기서부터 볼까요? 트럼프의 그 반응을 그래서 당황한 당국은 가해 경찰관 데릭 쇼빈을 3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일부 시위대가 약탈과 방화 등 극단적인 폭력으로 치닫고 있다. 그쵸? 시위대 중에서 뭐 전부 그런 건 아닐 텐데 그이 기회를 노려서 또 자신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극단적인 그런 폭력으로 분출하는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냥 본성 자체가 나쁜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그냥 이때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 그냥 이득을 취하는 거죠. 이런 나쁜 놈도 많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빌미 삼아서 강경 대응 방침만을 강조하며 사태를 악순환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것도 도널드 트럼프도 하여튼 이 사람도 하여튼 강성이기 때문에 그죠? 완악한 사람이죠, 그죠? 도널드 트럼프 강경 대응 일변도 그죠? 좀, 이럴 때는 어르고 달래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죠? 코로나19로 10만 명 이상이 숨지고 실업자 수가 4천만 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인종 갈등까지 불붙으면서 미국이 총체적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75개 도시로 이렇게 번지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일부 시위대와 약탈 방황이 격렬해지고 있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있네요. 오바마를 비롯한 유명 인사들도 비판 대열에 이제 합류를 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성난 시민을 달래고 인종차별 해법을 끌어낼 지도력이 부재한 미국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11월 대선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 그렇죠. 트럼프는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늘 받아왔죠. 그렇죠. 그래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9일날 설명을 내서 이게 2020년 미국의 정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에도 르브론 제임스는
일찍부터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었죠. 가수 마돈나, 비욘세 등 유명인들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비판에 동참하고 있고요. 또 레이디 가가도 그렇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은 시민들에게 평화 시위를 함께 당부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야만성에 항의하는 것은 옳고 당연히 필요하다. 면서도 지역사회를 불지르고 불필요하게 파괴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렇습니다. 괜히 빌미를 줘가지고, 그렇죠? 강경 진압하는데 그거를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미국 시민들은 다시 이렇게 자정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평화적으로, 그렇죠? 정부에 전달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소식은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 급히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